안녕하십니까. 팀 시너지 전성준 박동혁입니다. 저희가 분석할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상도동에 위치한 비어뱅크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고 역과 가까워 유동 인구가 많은 술집입니다. 총 10개의 테이블과 소주와 맥주를 파는 평범한 동네 술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기존의 술집도 물론 주말에 비해 평일의 고객 수가 적지만은 비어뱅크는 주말 매출과 평일 매출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한 잘 팔리는 안주와 안 팔리는 안주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평일에 고객을 끌어모으고 다양한 안주가 판매될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였고 또한 매출 관련 자료를 받고 실제로 평일에 두 차례 방문을 해서 비어뱅크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비어뱅크의 안주별 가격 현황입니다. 다음은 주류 가격 현황입니다. 매출 현황을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매출은 주말에 비해 약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 가장 잘 팔리는 안주들을 피벗 테이블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월요일에는 양념치킨이 가장 잘 팔렸고 수요일에는 닭도리탕, 목요일에는 불닭이 가장 잘 팔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주와 주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맥주의 경우는 오삼볶음, 스파이시 탕수육, 골뱅이 소면, 닭똥집 튀김에서 이제 높은 맥주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소주의 경우는 쭈꾸미 볶음, 치즈 떡볶이, 고추튀김, 해물 라면, 부대찌개, 해물 오뎅탕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이런 마른 안주 군에서는 상관관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안주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구한 피벗 테이블과 주류와 안주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안주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제기한 평일 매출을 올리는 방법과 안주의 회전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짜봤습니다. 첫 번째 평일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피벗 테이블에서 본 월, 수, 목에 모두 닭 종류가 잘 팔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물론 화요일에는 특별하게 잘 팔린 메뉴가 없었지만 월화수목 모두 치킨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트 메뉴를 개선하여서 안주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안주와 주류와의 상관관계와 안주 간 상관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개의 세트 메뉴를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세트 메뉴 1은 양념치킨, 모듬 소세지, 감자튀김, 2는 불닭, 스파이시 탕수육, 해물 오뎅탕, 세트 3의 경우는 소주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치즈 떡볶이, 고추튀김, 해물 라면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세트 메뉴를 고안하여서 안주의 회전율을 세트 메뉴로 가격을 조금 낮춘 후에 다양한 안주가 더욱더 팔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유캠퍼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